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외출하기 전에 메이크업 하려는 상태라서 이렇게 생얼로 인사드리네요. 요새 자외선이 너무 강한 계절이라서 선크림 더 신경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 잘못 바르면 얼굴 허옇게 뜨고 특히 눈가 쪽이 너무 시려가지고 하루 종일 막 시림이 올라오고 피부 자극도 심하고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샤인앤샤인의 Shining Perfect Sun Essence예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병풀, 시카, 카모마일 성분이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발랐을 때 보습감도 느껴지고 정말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자극도 없고요. 너무 순해서 아이들도 바를 수 있는 선 에센스고요. 여러 선크림의 단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3중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췄답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합해진 혼합 자차 선크림이고요. SPF 50, PA 지수 확인하시고요.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시카 카모마일 성분 자체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능성 선 에센스 개념이고요. 그냥 메이크업 전에 로션 같은 거 바르듯이 너무 가볍게 잘 발리는 거예요. 눈가 쪽에 발랐는데도, 와, 진짜 눈시림 전혀 없고 백탁도 없고요. 주름에 끼거나 밀리지 않고 들뜨지 않고 아주 고르게 잘 펴발라지거든요. 코튼 같은데 허옇게 끼는 것도 없어요. 아주 매끈하게 잘 발리고 이 윤광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끈적이지 않고 정말 산뜻하고요. 바르면 광채가 나는 선크림. 정말 보습감, 촉촉한 느낌도 마음에 드네요. 외출하면 온종일 이 선크림 기능이 유지가 되고요. 피부가 바싹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선크림으로 매일 바르고 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기 때문에 안심이고요. 자극 없이 온 가족이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저는 아주 듬뿍듬뿍 여러 번더 바르거든요. 그래도 잘 발려요. 보통 세안하고 나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면 되고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장점을 담아서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혼합 자차 선 에센스 크림 찾는 분들께 강추해요. 잘 흡수될 수 있게 가볍게 두드려주고 마무리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추가로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화장이 잘 먹어요. 기초 베이스가 촉촉하게 잘 돼서 그런가 봐요. 팩트가 아주 촥촥촥 부시네요. 외출 전에 이렇게 단단히 무장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특히나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선 에센스를 기본 베이스로 꼼꼼히 발라주고 그 위에 팩트 같은 거 발라줘도요. 워낙 촉촉하게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촉촉한 느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 피부가 당기는 거 없이 촉촉한 물광 피부로 연출이 잘 되더라고요. 끈적임 없고 산뜻하고 백탁 밀림 없고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3중 기능성 선크림 찾는 분들께 너무 강추드릴게요. Shine and Shine, Shining Perfect Sun Essence. 구매 링크는 아래쪽 더보기란에 있답니다.